투데이 스몰 캡입니다. 자, 오늘은 한동영 군 모시고 K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K맥 일단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살펴보고 갈까요? 예, 이 K맥은 방송으로 처음 말씀드린 네. 종목인데요. 이 K맥은 시장에서 그 디스플레이양 그 분광 기술을 활용한 그 해당 물질의 두께랑 그리고 물질의 성분을 측정하는 그런 전문 업체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후술하겠지만 지금 반도체향으로도 장비를 이제 런칭해서 지금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디스플레이 수혜주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 회사의 장비군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디스플레이 수혜주이고 어떤 장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네. 그 OLED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RGB, 레드, 그린, 블루 이 삼원색 있잖아요. 그 화소에 대한 두께 측정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한 특성 측정 그리고 이제 그 물질을 입힐 때 그 마스크의 오버레이 측정하는 그 RGB 관련된 측정 장비를 두께 측정 장비를 메인으로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리고 중화권 가릴 것 없이 거의 시장 과점 플레이어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선두권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뭐 디스플레이의 수혜주 그리고 과거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가파르게 진행했던 2017년에 이제 주가의 이제 고점이 한 25,000원 형성이 되었었고요. 이제 그때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핵심 수혜주로 주목을 받던 종목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국내 디스플레이 투자가 하락 사이클을 겪으면서 주가도 좀 같이 하락했던 그런 업체입니다. 네. 지금 올해 핵심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국내 중화권 내 장비에 대한 거의 독점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 잔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수출을 받고 그게 이제 후행적으로 매출 인식을 하면서 이제 실적으로 이렇게 환원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회사의 분기별 수출 잔고 추이랑 4분기 때 제가 추정하고 있는 잔고입니다. 지금 2019년 보시면 지금 작년에 매분기 지금 수출 잔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그렇네요. 있고요. 다만 이 회사의 장비들은 장비 수출을 받고 매출 인식을 할 때까지 작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한 8개월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출 인식은 좀 그에 좀 6, 8개월 정도 밀린다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드 타임이 긴 이유는 뭐예요? 장비를 만드는 데 되게 오래 걸리는 핵심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주를 받고 네. 맞춤 장비를 좀 만들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각 업체마다 똑같은 RGB랑 그런 것들이어도 각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마다 각자 요구하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각자의 수율도 다른 이유가 이제 성분도 다르기 때문인데 각자 업체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구조의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작년에 실적이 연간으로 제가 차트 하나 다시 보여드려야 되는데 2019년에는 매출액은 630억 정도를 했었고요. 영업이익은 59억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8년에 보시면은 흑자를 기록했었지만 2019년에는 매출도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적자로 돌아서는 그런 좀 안 좋은 실적을 냈었고요. 다만 그 시기에 아까 보여드린 차트대로 잔고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점이 올해 이제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좀 이익도 흑전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매출액 630억 했다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또 제가 하나 더 테이블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2019년 작년부터 작년 말까지 이 회사가 수주한 수주 공시 기준이죠. 그러니까 수주 공시 나온 것들 기준으로는 지금 총 합계가 617억 원의 수주를 확인이 됐습니다. 4건에 617억. 네. 예. 그리고
올해 1월에도 공시를 확인해 보시면은 파악하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추가적인 수주도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추정하고 있는 이 회사의 올해 매출 재원이 될 수 있는 잔고는 800억 초반 정도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800억 원대. 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출 인식이 보통 통상 6개월에서 8개월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백로그는 올해 다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다 인식을 해도 작년 연간 매출액이 630억이었으니까요. 이미 지금 작년 매출액 이상의 매출 재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상반기 내에 수주하는 것들은 올해 매출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또한 지금 중화권에서 BOE B12에 대한 발주가 상반기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중화권 내에서는 해당 장비들이 거의 독점에 가까운 회사이기 때문에 수주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해 백로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수주들 업황에 따른 수주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화권까지 합치면 제가 지금 올해 전망하고 있는 연간 1200억 수준의 매출액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출선이 이제 네. 중국 기업도 있고 우리 기업도 있고 예,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관해서는 고객사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장비는 K맥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플레이어가 많지 않은 장비이기 때문에요. 삼성 디스플레이 맨 처음 시작할 때 K맥이 처음에 OLED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선점하고 시작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디스플레이 사이클이 중요한데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제 QD OLED 대형에 대한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시장에서는 폴더블을 위시한 하반기 올해 연말쯤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A5에 대한 투자 시작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투자 사이클이 올해보다는 업사이클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 사이클 역시 2017년에 피크 찍고 18년, 19년에 거의 급감을 했었습니다. 다시 이제 올해부터 다시 이제 투자 사이클이 증가하는 사이클로 진입을 할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로 바라본다면 당장 올해보다는 내년에 어닝이 더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역시 작년에는 안 좋았지만 매분기 수주 활동들을 통해서 잔고 계속 올라왔던 것들을 보면은 업황은 내년에 더 좋겠지만은 당장 올해부터 흑전을 세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작년에 연간으로 영업이익 59억 적자였지만 올해는 연간으로 83억 원의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의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회사가 그 사이에 해당 잘하고 있던 장비 외에 신규 장비들을 좀 런칭을 했는데요. 이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총 세 가지인데 일단 디스플레이에서는 두 가지고요. 간단히 네. 말씀드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IS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똑같이 물질에 대한 두께 측정 솔루션이긴 한데 좀 더 정밀하게 그 이 측정하려고 하는 이 물질의 이 표면에 그 프로파일까지 같이 가능한 신규 장비를 런칭했고 이 장비는 앞으로 디스플레이 공정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잉크젯 관련된 기술에 특화될 수 있는 장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 초기 투자 때 진입을 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니까 일단 편하게 말씀드려서 과거에 없던 장비가 이제는 추가적인 디스플레이 사이클 내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잉크젯 기술에 대한 핵심 수혜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장비를 런칭했다는 점이 추가적인 디스플레이 투자 사이클에서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로 갔다라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내에서 디스플레이 공정 내에서 또 선폭 측정기라고 하는 그 SRCD라고 하는 장비도 올해 같이 런칭을 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향으로 두 가지 장비를 새로 런칭을 하면서 과거에 잘하고 있던 장비 외에도 이제 추가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된 채로 올해를 시작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향으로 이 마이스라고 하는 이 장비를 새로 런칭했는데 네. 이 장비는 지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지금 이제 표준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쪽 향으로 이미 지금 런칭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비가 이제 과거에는
반도체 산화막에 대한 두께 측정을 상대 측정으로 했지만 이제 최대 측정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처음으로 이 장비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했고요. 이 장비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시장 내에 침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은 업황은 안 좋았지만 작년에 올해 실적을 낼 수 있는 기반인 잔고는 매분기에 올라왔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올해 작년 대비 큰 매출 성장을 함에 있어서 영업이익도 크게 확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과 더불어 신규 장비 역시 디스플레이 내에서 두 가지를 런칭했는데 하나는 잉크젯 솔루션에 특화된 장비를 하나 처음으로 런칭했다는 점이 높은 밸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향으로도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는 추가 장비까지 런칭했기 때문에 회사의 내용은 작년보다 올해 좀 훨씬 더 많이 좋아진 그런 상태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올해 정책 내용이 좋아졌고 어닝도 턴어라운드를 할 거고 재원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은 모두 다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 회사가 그동안 디스플레이 사이클 내에서 주가 같이 동행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회사는 지금 시가총액이 850억 원 수준입니다. 게다가 지금 상장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거래량이 되게 적은 종목이에요. 하루에 뭐 많게는 뭐 4억, 5억, 적게는 뭐 1억, 2억 이렇게 거래가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회사 내용이 좀 좋아져도 너무 거래량이 작은 종목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회사가 공시를 통해서 액면 분할 결의 공시를 했고요. 액면 분할? 네, 물론 이거는 주총 때 이제 가결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회사가 시장에서 디스카운트를 받고 좀 무관심 종목처럼 되어 있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거래량이었다라고 바라봤을 때 이게 이제 거래가 상장 주식수 5배 정도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3,600만 주까지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결이 되고 액분에 따른 신규 주식수들이 상장이 되는 게 4월 10일이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회사가 좋아지는 이런 포인트가 더불어서 이제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뀔 수 있다. 지금 올해 디스플레이, 내년 디스플레이에 대한 시장의 판단은 이제 사실 업사이클에 진입 판단하는 거는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높은 백로그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규 장비를 이미 런칭했는데 그런 수급적으로 좀 이렇게 불리했던 측면도 4월 달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회사는 좀 기대해볼만 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액면가 500원짜리인데 네. 그럼 액면 분할하게 되면 이제 100원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100원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한 2,500원 수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저가라고 네. 또 생각하지 않을까요?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냥 하루에 1, 2억 거래되는 지금 상태보다는 그게 더 이 회사의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기에 상대적으로는 그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그게 뭐 액면 분할이 뭐 주주가치 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더 그쪽에 가까운 그런 액션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포인트들이 작년 대비 올해 지금 다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네. 점에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